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정용기입니다. 발표할 논문은 올해 3월 아카이브에 올라왔고 CVPR 2022에 게재된 UniVIP라는 논문입니다. UniVIP는 논문 제목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한 연구입니다. 제안 방법이 직관적이고 해결한 문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되고 후속 연구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목차입니다. 먼저 논문에 대한 오버뷰를 말씀드리고 논문의 배경이 되는 연구들, 제안하는 메소드, 실험과 결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UniVIP는 데이터셋에 상관없이 이미지의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는 유니파이드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기존 연구들이 싱글 오브젝트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논문에선 멀티 오브젝트에도 적합한 크롭 어그멘테이션 방식과 학습 구조를 제안합니다. 제안하는 메소드는 다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씬과 씬 간의 시뮬러리티, 씬과 인스턴스 간의 코릴레이션, 인스턴스 간의 디스크리미네이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된 UniVIP 구조는 싱글 오브젝트, 멀티 오브젝트로 학습하였을 때 모두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관련 연구와 논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한 연구는 이전 세미나들을 통해서 몇 차례 설명드린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에선 개별 연구들보다 인스턴스 디스크리미네이션, 그룹 디스크리미네이션으로 나누어 각 방법론의 특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스턴스 디스크리미네이션 방식은 포지티브 페어와 네거티브 페어를 설정하고 포지티브 페어 간의 거리는 가깝게, 네거티브 페어 간의 거리는 멀게 학습하는 컨트레스티브 러닝을 주로 사용합니다. 학습에는 인포에이시 로스가 주로 사용되고, 페어 설정 방식은 연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동일한 이미지에 다른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한 이미지를 포지티브 샘플로, 다른 이미지는 모두 네거티브 샘플로 사용하기에 인스턴스 레벨의 디스크리미네이션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때 네거티브 페어의 수가 성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대표적인 연구들로는 심클리어와 목고, 그리고 NN클리어, SCR을 댄스CL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룹 디스크리미네이션입니다. 네거티브 샘플을 따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포지티브 페어가 같은 클러스터로 할당되도록 학습됩니다. 목적 함수는 주로 단순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의 변형이 사용되고, 네거티브 샘플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콜랩스 문제는 각 연구마다 다른 방식으로 해결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의 뷰에만 프레딕션 헤드를 추가로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익스터널 클러스터링 어사인먼트, 엔트로피 맥시마이제이션 로스 등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거티브 페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에 덜 민감하고, 일반적으로 클러스터 수가 커질수록 성능 향상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딥 클러스터링, 심샴, 그리고 스와브, 다이노 등이 있습니다. 두 방식은 모두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 슬라이드는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스턴스 레벨과 그룹 레벨 디스크리미네이션을 그림과 함께 보면 그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 레벨 디스크리미네이션은 동일한 샘플만을 포지티브 샘플로 사용하기에 같은 클래스의 이미지도 네거티브 페어로 학습해버리는 False Negative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룹 레벨 디스크리미네이션은 다른 클래스의 이미지도 같은 클러스터로 할당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False Positive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연구들입니다. 먼저 Contrastive Learning의 Nearest Neighbor를 사용하는 NNCLR이라는 연구입니다. NNCLR에서는 이미지의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저장하는 서포트셋을 사전에 구성을 하고, 서포트셋에서 쿼리 이미지에 대한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찾는 과정이 학습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찾게 된 니어리스트 네이버는 포지티브 페어로 사용이 되게 되고, 이렇게 동일 인스턴스가 아닌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서포트셋에서 뽑아서 니어리스트 네이버, 즉 포지티브 페어로 사용하게 될 경우 False Negative 문제를 줄일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이렇게 구축한 서포트 셋은 이터레이션마다 학습이 끝날 때마다 First In, First Out으로 업데이트가 되게 되며, 업데이트 되는 방식이나 구축 방식이
모코에서 사용한 다이나믹 딕셔너리와 같습니다. 이렇게 nearest neighbor를 단순히 positive pair로 추가해주는 것만 사용을 해도 이전에 이러한 연구들 대비 NNCLR이 이런 내폭에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이 이렇게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셀프 디스틸레이션 방식에서 주로 사용되는 멀티크랍 어그멘테이션입니다. 셀프 디스틸레이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거티브 샘플을 사용하지 않기에 다른 클래스가 같은 클러스터로 할당되는 False Positive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가장 단순하게는 클러스터 헤드의 노드 수를 늘리는 것으로 성능도 개선하면서 완화할 수 있지만, 스와브에서 원본 이미지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의 로컬 크롭 어그멘테이션을 학습에 같이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로컬 뷰는 학습 안정성을 위해 수도 레이블로는 사용되지 않고, 않으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사용 시 프레딕션을 계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처음엔 셀프 디스틸레이션 방식에서 제안되었지만 멀티크랍 어그멘테이션은 컨트래스티브 러닝 방식에서도 추가적인 성능 향상이 가능합니다. 위쪽 결과를 보시면 익스터널 클러스터링 할당 방식을 사용하는 셀라나 딥 클러스터링 뿐만 아니라 심클리어에서도 멀티크라 어그멘테이션을 사용을 했을 때 유의미한 성능 향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크롭된 이미지를 사용하는 데에 문제점을 제기했던 논문입니다. 논문에선 인스턴스 디스크리미네이션 방식이 시멘틱 컨시스턴시 어썸션을 만족할 때만 효과적이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데이터셋에서는 오히려 성능이 하락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시멘틱 컨시스턴시 어썸션은 크롭된 이미지들 에 각기 다른 객체가 존재하여 레프레젠테이션을 갖도록 할수 없을 때 위배됩니다. 분리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이미지넷 데이터셋에서는 일반적으로 시멘틱 컨시스턴시 가정을 만족하지만 댄스 레벨 프레딕션에 사용되는 코코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코코 데이터셋이나 멀티모달 데이터셋인 YFCC 데이터셋에서는 주로 이 가정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미지넷 데이터 중에서도 분리 성능을 낮추는 이러한 데이터셋, 오른쪽에 표시한 이러한 데이터셋들은 이러한 시멘틱 컨시스턴시 가정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볼수 있고, 성능 하락의 원인이 되는 샘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가정이 만족하지 않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멀티크랍 어그멘테이션에서 사용하는 로컬 뷰는 학습에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추가로 크롭 어그멘테이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한 연구로는 크롭 방식을 개선하여 백그라운드를 크롭하는 False Positive를 줄인 다음 연구가 있습니다. Contrastive 크롭에서는 랜덤 크롭 대비 성능이 좋은 크롭 방식, Contrastive Learning에 적합한 크롭 방식인 Contrastive 크롭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A번처럼 주황색 박스가 크롭되는 경우 유의미한 오브젝트, 객체가 없기 때문에 False Positive 샘플, False Positive의 예시라고 볼수 있고, 오른쪽 제시한 B나 D 방식처럼 유의미한 오브젝트, 인스턴스는 포함이 되면서 좀 다양한 뷰들을 크롭할 수 있는 방식이 Contrastive 크롭입니다. 크롭 방식은 학습 중인 모델의 마지막 컨브레이어의 피처맵의 합으로 임의의 로컬라이제이션 영역을 로컬라이제이션 영역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롭 된 이미지의 중심이 오브젝트 바운더리 위쪽에서 로컬라이제이션 영역으로 얻었던 오브젝트 바운더리 내에 있도록 크롭 영역을 제한하고 크롭된 이미지들 간에는 공통 영역이 적게 하는 이 D번의 샘플처럼 공통 영역이 가능한 적게 크롭을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크롭을 할 경우 랜덤 크롭에서 발생할 수 있는 False Positive 샘플이나 단순히 랜덤 크롭의 로컬라이제이션 영역만 로컬라이제이션 영역 지정만 사용을 했을 때 비슷한 이미지들이 크롭되는 이런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하고 다양한 이미지들이 크롭되면서 인스턴스는 모두 포함되는 이렇게 다양한 크롭 이미지들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점이 컨트래스티브 크롭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관련 연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인 UniVIP에서 제안하는 메소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niVIP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멀티크랍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 먼저 설명합니다. 멀티크랍 어그멘테이션이나
로컬 뷰, 크랍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하는 경우 로컬 투 글로벌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효과적이고 성능 향상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러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사용되는 데이터셋이 이미지넷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셋은 싱글 클래스만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크랍 뷰에 대해서 크랍 뷰와 글로벌 레프레젠테이션, 글로벌 뷰의 레프레젠테이션이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시는 예시처럼 이미지 내에 멀티 오브젝트, 논 아이코닉 데이터셋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멀티 오브젝트가 존재할 경우 랜덤 크롭된 샘플에서 서로 다른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앞서 사용하는 그 멀티 크롭 어그멘테이션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왼쪽 A번의 예시를 보시면 이러한 다양한 오브젝트, 인스턴스가 존재하는 이미지에서 임의로 크롭 이미지를 생성을 했을 때 각각 다른 샘플, 인스턴스를 포함하게 될 경우 각각 모두를 동일한 레프레젠테이션으로 할당하게 되는 기존의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식에서는 문제가 되고 유의미한 성능 향상, 성능을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방식에서는 오른쪽의 예시처럼 동일한 오브젝트, 녹색 박스와 이 살구색 박스를 오브젝트를 먼저 찾는 과정이 포함되고 두 개의 박스를 포함하는 선에서 글로벌 뷰, 빨간색과 노란색의 크롭 이미지를 글로벌 뷰로 지정하는 이러한 크롭 방식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롭된 이미지들에 대해서 씬과 씬, 그리고 씬과 인스턴스, 인스턴스와 인스턴스 간의 관계를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에 반영할 수 있는 메소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순서입니다. 앞서 인스턴스 영역을 먼저 찾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로컬라이제이션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셀렉티브 서치입니다. 셀렉티브 서치를 통해서 유의미한 인스턴스의 후보를 먼저 선정하게 되고 그리고 멀티 인스턴스가 포함된 두 개의 뷰를 크롭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두 개의 뷰가 모두 포함되는 선에서 글로벌 뷰를 샘플링 크롭하게 되고요. 이렇게 크롭된 이미지들을 가지고 씬과 씬 간에는 시뮬러리티, 씬과 인스턴스 간에는 코릴레이션, 그리고 인스턴스와 인스턴스 간에는 다른 오브젝트를 찾았었기 때문에 디스크리미네이션 방식으로 전체 목적 함수가 설계되게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드릴 UniVIP의 이전 연구이기도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베이직 메소드로 비올의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를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 메소드 선정 기준에는 트랜스퍼 러닝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비올을 선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올의 구조를 보시면 온라인 네트워크와 타겟 네트워크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 그 이전에 대칭적인 구조를 사용했던 심클리어와는 차이가 있는 점은 이 온라인 네트워크에는 타겟과는 다르게 프리덕션 레이어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 비대칭적인 구조이다라는 점이 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 네트워크의 업데이트는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온라인 네트워크,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학습되는 온라인 네트워크의 EMA를 통해서 타겟 네트워크의 업데이트가 진행되게 되고 로스 함수는 온라인 네트워크의 프리덕션 헤드의 아웃풋 그리고 타겟 네트워크의 프로젝션 헤드의 아웃풋 두 가지에 대해서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맥시마이즈 되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미니마이즈 되는 형태로 학습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인스턴스 로컬라이제이션에서 사용됐던 셀렉티브 서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셀렉티브 서치 방식은 초기 오브젝트 디텍션 연구들에서 사용이 되는 방식이고 딥러닝과는 무관하게 CV 알고리즘을 사용한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세그멘테이션 레이블에서 가능한 많은 영역으로 R1에서 RN까지 등의 영역을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가장 유사성이 높은 영역들끼리 묶어가면서 영역의 수를 줄이고 유의미한 영역 단위로 이 세그멘테이션 영역을 합치는 이런 과정이 반복되게 됩니다. 전체 순서는 다음과 같으며 리전 시뮬러리티를 계산하는 이 S 방식 역시 딥러닝 방식은 아니고 CV 알고리즘에서 사용이 되었던 컬러
컬러나 텍스처, 사이즈, 필 같은 값들을 가지고 시뮬러리티를 계산을 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 우측 위에 링크를 통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앞서 세 가지 메소드가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중 하나인 씬과 씬 간의 시뮬러리티를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셀렉티브 서치를 통해서 인스턴스 후보를 먼저 선정하게 되고 앞서 간단히 설명드렸던 것처럼 선정된 후보들을 모두 포함하는 글로벌 그래프 뷰를 그래프하게 됩니다. 이때 조건으로는 이러한 조건들이 포함이 되는 선에서 그래프 뷰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프된 글로벌 뷰, 씬 뷰라고도 하는데 이씬 뷰는 앞서 설명드린 베이직 구조의 비올의 베이직 구조에서 온라인과 타겟 네트워크 입력이 되어 비올에서 제안했던 로스를 사용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때 로스 함수 형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은 씬과 인스턴스 간의 코릴레이션 계산 방식입니다. 표현은 코릴레이션이긴 하지만 인스턴스를 포함하는 씬은 레프레젠테이션이 인스턴스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시뮬러리티를 맥시마이즈 하는 방식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순서는 먼저 KK 인스턴스, 앞서 셀렉티브 서치를 통해서 찾았던 KK 인스턴스를 크랩하고 난 다음에 동일한 사이즈로 리사이즈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온라인 네트워크에 입력하여 각각에 대해서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값들을 씬과의 시뮬러리티 계산을 위해서 컨캣하게 될 텐데 컨캣을 하고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계산을 하기 위해 FC 레이어를 통과해서 동일한 디멘전으로 맞춰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씬의 타겟 아웃풋과 인스턴스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씬과 인스턴스의 로스가 계산되게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수식으로 보시면 먼저 이 O 하나가 오브젝트 하나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볼수 있고 KK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컨캣하고 난 다음에 FC 레이어를 거쳐서 인스턴스 레벨의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계산했던 씬에 대한 벡터랑 인스턴스에 대한 벡터들을 가지고 비올에 사용되던 로스 형태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두 개의 씬에 대해서 인스턴스 레벨의 레프레젠테이션과 같이 로스를 두 개의 텀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다음 마지막 메소드로 인스턴스와 인스턴스 간의 디스크리미네이션입니다. 디스크리미네이션을 수행을 하는 가장 단순한 방식은 컨트라스티브 러닝인데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네거티브 샘플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고 이때 이제 성능 향상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한 이미지 내에서 인스턴스의 수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하기보다 UniVIP 논문에서는 수화부와 같은 방식으로 옵티멀 트랜스포트 프로블럼을 가정을 하고 싱크로넘 알고리즘으로 수도 레이블 할당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옵티멀 트랜스포트 프로블럼은 먼저 M계의 공급지에서 N계의 수요지로 상품을 이동하는 문제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스몰 n 번째 공급지의 공급량은 BM이라고 하고 스몰 n 번째 수요지의 수요량은 AN이라고 할때첫 번째 제약식처럼 첫 번째 제약식에 맞는 옵티멀 트랜스포트 플랜을 설계를 해야 하고 그리고 공급량의 총합과 수요량의 총합이 같다는 두 번째 제약식도 만족을 해야 합니다. 이때 트랜스포트 프로블럼의 CMN은 M에서 N으로의 이동 비용이기 때문에 이 값을 미니마이즈 할수 있는 YMN을 찾는 게 문제라고 이 트랜스포트 프로블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다시 UniVIP에서 제안하는 인스턴스와 인스턴스 간의 디스크리미네이션 문제로 가지고 오게 되면 타겟과 온라인 네트워크의 아웃풋인 인스턴스 피처, 각각 K개씩 있는 이 피처들을 K by K에서 매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매핑이 되는 값즉 코스트는 코사인 디스턴스로 계산이 되고 시뮬러리티가 높은 값들끼리 페어 매칭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디스턴스가 되는 이 코스트 기존의 코스트 노테이션은 이런 식으로 코사인 디스턴스 방식으로
설정을 하게 되고, 인스턴스와 인스턴스 간의 로스는 이 아래쪽 텀처럼 ymn에 틸다가 붙은 요 값, 요 플랜을 가지고 로스 함수가 이렇게 설정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메소드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 다음부터 이 논문에서 실행했던 익스페리먼트, 실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의 전반적인 세팅입니다. 데이터셋은 주로 이미지,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사용이 되는 이미지넷 데이터셋도 사용을 하고, 이러한 데이터셋이 논문에서 제시했던 문제 상황인 싱글 센트릭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이 외에 이미지넷보다 좀더 내추럴 씬에 가까운 코코와 코코 플러스 데이터셋을 추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백본으로 레지넷 50을 고정으로 사용을 하고,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위한 헤드 부분은 프로젝션과 프레딕션 헤드를 온라인 네트워크에 사용하고, 프로젝션 헤드만 타겟 네트워크에 사용하는 비율 구조를 그대로 따랐다라고 합니다. 이미지 어그멘테이션 방식도 씬 레벨에서는 기존에 사용되던 이러한 방식들을 사용을 하고, 인스턴스 레벨에서는 위에 이러한 다양한 어그멘테이션이 아닌 크롭과 리사이즈만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평가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리니어 이밸류에이션 방식과 오브젝트 디텍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댄스 레벨 프레딕션으로의 댄스 레벨 프레딕션 태스크로의 트랜스퍼 러닝, 그리고 어블레이션 스터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리니어 이밸류에이션 결과입니다. 이전 연구들과의 차이점은 이 논문에서 멀티 오브젝트 상황을 가정을 하고 이에 맞는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추가한 실험 세팅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MS 코코와 코코 플러스 데이터셋으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고, 이미지넷 데이터셋으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튜닝을 한두 가지 결과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쪽 이미지넷으로 프리트레이닝한 결과는 기존 연구들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결과적으로 두 가지 세팅 모두에서 이전 연구들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결과입니다. 기본적인 세팅은 마스크 RCNN과 레지넷 50의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를 쓴 백본 구조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고요. 데이터셋에서 프리트레이닝 진행 시에 MS 코코와 코코 플러스 데이터셋, 그리고 이미지넷으로 모두 실험을 하고, 모두 각각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코코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풀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하고 성능 평가를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전 연구들을 봐도 디텍션 태스크에서 모두 성능 향상이 있었지만, 이미지넷 데이터셋으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했을 때 성능 향상은 크지 않았었습니다. 코코 데이터셋과 다른 데이터셋으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했을 때 성능 향상이 이 기존의 레이블 데이터를 사용한 슈퍼바이즈드 이미지넷 데이터로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진행을 하고 파인튜닝을 했던 이전에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 세팅보다 성능이 좋지 않았었는데, 비효율과 제한하는 UniVIP 구조에서는 트랜스퍼 러닝에서 이미지넷으로 학습을 해도 프리트레이닝에서 트랜스퍼 러닝에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점이 의미가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앞선 연구들은 이미지 레벨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진행을 했던 연구와 비교를 했었는데, 요 표는 패치 레벨의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가지고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진행을 했던 이러한 연구들과도 비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율을 제외하고 이 SCRL이나 DenseCL 그리고 FPN이 들어간 이런 연구들은 좀더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 맞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제시했던 연구들인데, 이 방식보다도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UniVIP 구조가 코코 데이터셋으로 프리트레이닝을 했을 때와 이미지넷 데이터로 프리트레이닝을 했을 때 모두 이전 연구들 대비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논문에서 제안한 세 가지의 메소드, 씬과 씬 간의 시밀러리티, 그리고 씬과 인스턴스 간의 코릴레이션, 인스턴스 간의 디스크리미네이션, 이런 메소드 세 가지를 제안을 했었는데, 각각에 대해서 추가할 때 얼마나 성능 향상이 있는지 위쪽 표를 보고 알수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기존의 A번 세팅은 씬과 씬의 시뮬러리티도 사용을 하지 않는 그냥 디폴트 비올의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래쪽에 추가된 거부터 이제
UniVIP의 메소드가 하나씩 추가된 이 세팅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의미 있는 부분은 인스턴스 간의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추가되었을 때 성능 향상이 타본 어큐러시에서 좀 컸다라는 점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즉 인스턴스와 인스턴스의 디스크리미네이션, 그 다음으로 씬과 인스턴스의 그 코릴레이션, 그리고 씬과 씬 간의 시뮬러리티 성능 순으로 성능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셀렉티브 서치를 통해서 그 로컬라이제이션 영역을 찾은 것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 내용인데, 여기 리전 캔디데이트 부분을 보시면 그라운드 트루스, 코코 데이터의 바운더리 박스를 그대로 사용을 했을 때보다 오히려 나이브하게 크랍한 방식이나 셀렉티브 서치를 사용을 했을 때그 성능이 더 좋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논문에서 해석하고 있기를 사전 정의된 레이블에 없는 리전도 코코 데이터셋에서는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까지 이 아래쪽에 있는 크랍 방식에서는 반영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라운드 트루스만 사용을 해서 리전 영역을 리전 캔디데이트를 추출했던 것보다 성능이 좋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셀렉티브 서치를 통해서 찾았던 인스턴스 영역의 수나 이제 씬 시뮬러리티를 사용했는지의 여부 등을 가지고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사용을 했을 때도 씬 시뮬러리티는 사용을 했을 때 성능이 좋고, 인스턴스의 뷰 수는 4개를 사용을 했을 때 성능이 가장 좋았다라는 것을 표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논문 컨클루전입니다. 이 컨클루전 페이지에서는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제 결론 부분과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추가하였습니다. 먼저 차례로 보시면 논문에서 UniVIP라는 논문에서는 노벨 유니파이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메소드를 제안을 하고 있고, 제안한 방식은 기존 SSL 메소드가 시멘틱 컨시스턴시 어썸션을 만족하는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멀티 오브젝트 데이터셋을 사용을 할 경우 이러한 기존 방식들이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제안하는 프레임워크 UniVIP에서는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대한 제약을 줄여서 코코 데이터셋으로 사용을 했을 때도 유의미한 성능 향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두 가지에 대한 제약을 줄였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미테이션과 퓨처 플랜에 관한 내용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미지 내 데이터 외에 멀티 오브젝트를 가지는 데이터셋으로 코코 데이터셋으로만 성능 검증을 진행을 했는데, 일반화 성능을 보이기 위해서는 JFT 300M 데이터나 YFCC 100M 데이터 같이 좀큰 사이즈의 데이터셋으로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인데, 제시하고 있는 UniVIP의 구조가 멀티레벨의 뷰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전 연구들과 동등한 비교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컬라이제이션에 사용을 하고 있는 셀렉티브 서치 방식도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연산 속도 문제로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렸던 성능 비교가 동등하지 않다라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 가져온 표인데, 왼쪽 표는 다이노라는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이고, 오른쪽은 UniVIP에서 제시한 연구 결과, 그 비교 연구들과의 성능을 비교한 표입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등장하는 비올과 레즈넷 50 세팅을 비교를 해보면 리니어 이밸류에이션과 KNN 성능이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왼쪽의 결과가 멀티크라우드 어그멘테이션을 사용을 한 결과이고, 오른쪽이 그렇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UniVIP 구조에서는 셀렉티브 서치를 통해서 인스턴스 레벨의 크랍된 레프레젠테이션, 크랍 이미지에 대한 인스턴스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을 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UniVIP의 성능 향상이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비교 기존의 멀티크랍 어그멘테이션을 사용을 할 경우 기존의 스와브나 다이노 같은 연구의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이 UniVIP보다 좋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성능, 즉 이미지넷 데이터셋으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했을 때 분류 성능이나 KNN 어큐러시에서 UniVIP가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멀티 오브젝트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한 세팅, 코코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했을 때도
성능이 유사하게 이 이미지넷으로 프리트레이닝 진행했을 때와 유사하게 나온다라는 점에서 컨트리뷰션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렉티브 서치 부분에서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한 UniVIP 논문에 대한 리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